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네,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.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. 누구냐 너?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?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. 오늘 바로 오늘의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수원 차장이 오늘 예고했지만 오늘 하루 딱 휴가죠. 네. 그래서 저녁에 시황을 지켜주시는 네. 김연경 네. 네. 뚝심의 사나이시죠. 어서 오십시오. 김연경을 모시겠습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아침에 오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네. 좀 들어가 볼까요? 네. 일단 뭐 오늘 미국 시장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죠. 네.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요. 거기에 있어서 그 이후에 시장은 좀 약세로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일단 나온 뉴스를 보시면 수익률 곡선 관리 기대감이 사라졌다. 뭐 네.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하락을 했다라고 나오는데요. 실질적으로 FOMC 이후에 이제 뉴스 기사를 검색을 해봤는데 그때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. 그러니까 의사를 공개하기 전부터 이제 예. 이 수익률 곡선 관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사실 이미 한 달 전부터 좀 사라진 상황이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주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핑계 같고요. 그냥 예.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추가 공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이제 좀 줄어들었다라는 예. 관점 그리고 이건 이제 통화 정책이죠. 근데도 재정 정책으로 지금 또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우면서 아직 이제 합의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공백이 있죠. 그렇죠. 네, 그런 네. 이제 유동성 공급이 이제 통화 정책, 재정 정책 이 두 개가 약간 지금 다 이제 좀 기대치를 못 미치면서 대신 이제 주가는 이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잖아요. 예. 뭐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에 좀 빌미가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네. 또 이번 주가 이제 미국은 옵션 만기일이죠. 예. 또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. 그거보다는 원자재 쪽에 오히려 금값이나 은값이나 좀 떨어졌어요. 네, 비트코인 이제 디지털 안전자산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좀 미국 시장이 마감이 됐고요. 네. 마감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공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. 뭐 데이터 관련된 관점에서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. 이제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뭐 어제 이제 화웨이발 이슈 때문에 이제 SK하이닉스가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네. 실질적으로 그 수혜주 찾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 쪽이나 그리고 IM 사업부는 분명히 경쟁하는 화웨이와 경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중저가 폰 관련된 이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부품주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화웨이와 싸움에서 더 좋은 영토를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쪽에 줄대고 있는 맞습니다. 납품 업체들. 네, 제가 이제 몇 군데를 살펴봤는데 네. 일단 제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인데요. 네. MCNEX를 좀 관심 있게 보는데요. 이 종목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. 네. 영업이 9.9억. 전년 대비해서 거의 98% 하락하고 그러니까 2분기는 거의 장사를 이제 네. 실패한 거죠. 근데 반대로 이제 이 화웨이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이제 실적 공개하고 나온 리포트를 봤더니 이미 이제 3분기에는 좀 좋아진다. 중저가 네. 쪽에서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는데 네. 이 화웨이까지 이제 이슈가 불거지면 더 이제 수익이 더 이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이제 주가를 비교할 때 저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 비교하는 방법이 코스닥 종목이잖아요. 그러면 코스닥 지수, 코로나 전 지수 대비 지금 코스닥은 많이 올랐잖아요. 근데 지금 이 종목 봐도 코스닥 이 코로나 전에는 주가가 44,000원이었어요. 네, 현재는 34,000원이거든요. 또 떨어졌어요? 네, 올해 그러니까 지금 전혀 이제 상승을 못한 거죠. 그건 2분기 실적을 이제 반영시키다 보니까 주가가 전혀 상승을 못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이런 모멘텀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. 네, MC 더 맥스? 뭐요? MC 넥스. MC 넥스? 네. 알겠습니다. 네, MC 더 맥스. MC를 보고 싶어 하죠. 네.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. MC 정프로. 네. 네. MC 넥스. 네. 세 번째 말씀드릴 건 이제 코로나겠죠, 아무래도. 네. 미국 시장도 일단 주춤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반등을 했지만 오늘 이제 어제 297명을 과연
넘을 것인가 아니면 그 200명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인가. 오늘 10시에 나오죠. 네. 10시에서 10시 20분 사이에 나오더라고요. 딱 10시에 나온 건 아니고. 그래서 이제 10시부터는 이제 시장에 좀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이제 그 추이를 확인하고 이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또 크고요.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오늘부터 이제 오늘 00시부터 뭐 그런 주점들이나 이런 데들이 다 영업 정지가 들어갔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뭐 카페에서도 턱까지만 내리고 이제 마시고 다시 올리라고 마스크를 지금, 네, 마스크 그런 규정이 강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강화가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 지금 약간 좀 해이해지긴 했죠 사실. 네. 그 부분이 이제 좀 다시 경각심이 좀 불어들면서 네.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의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어제 이미 그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고 또 이제 오늘 양재츠 이제 중국 상무위원이 20일, 22일 부산 방문한다는 얘기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네. 오히려 이제 모멘텀 소멸로 이제 중국 관련주는 좀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네. 부분이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늘 이제 서상영 이제 키움증권 네, 투자 전략 팀장님이 네. 이제 아무래도 시황에선 되게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. 네. 네, 오늘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 FOMC 이후에 이제 그 이걸 계기로 약간 양적완화 분위기니까 양적완화 분위기가 살짝 주춤해지면 네. 이제 너무 성장성에 지금 시중되어 있던 이 주가와 경기 민감주들의 이 간격. 이 간격이 좀 좁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.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WTI 국제 유가라고 보거든요. 네. 근데 그 유가가 최근에 39불에서 43.5불 요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였는데 네. 현재도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시장 장중에 40불을 넘어갔다가 현재는 네. 42불 후반인데요. 만약에 유가가 43불을 돌파 그 박스권 돌파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면 경기 관련 민감주도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. 근데 그 요지에는 사실 지난주에 중국 관련 7월 달에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한 산업 생산과 이 소비 소매 지표 이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거든요. 네. 그 하회한 게 이제 중국의 홍수 그 한창 이제 장마가 오고 그 홍수 때문에 이제 7월 달에 좀 주춤했는데 그거 이후에 이제 관련된 경기 부양 기대감 네. 이런 부분이 또 지난주에는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의 확산 때문에 잠깐 이게 묻힌 감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만약에 미국과 그 서상영 팀장이 말씀하신 그 의견과 또 이 아까 말한 제가 저의 의견 그 WTI 국제 유가를 잘 봐야 된다. 그 부분이 만약에 중국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네. 움직인다면 경기 관련 민감주와 이제 또 이런 부분에 키 맞추기가 또 네. 나타나지 않을까. 김영용 과장도 염탄꾼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인가 봐. 네. 다른 경쟁사 팀장님 리포트를 딱 하는 거 보니까 왜 우리 염탄꾼께서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. 네.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저희는 고맙습니다. 고맙지. 네. 저희가 봐야 될 걸 다 대신 봐주시는 거죠. 네. 자, 장이 이제 시작을. 개장이 되고 있네요. 그 약간 파란불로 시작하는군요. 예상입니다만 코스피가 0.38% 하락 그리고 코스닥이 0.11% 하락으로 일단 출발할 듯 합니다. 왜 그런데요? 네, 지금 뭐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. 네. 네, 그 계속 오늘 이제 특징적인 그런 그 종목이 있어요.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는 혈장 실효제가 보류가 됐는데 네.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늘 그 임상이가 허가 결과 발표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아침이 약하더라도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업계에서는 이게 이번 이상이 승인을 받으면 연내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장전에 유한양행이 또 기술 이전 수출 계약 공시가 있었죠. 공시가 있었나요? 네. 네. 그래서 이제 5천억 규모의 공시였고요. 그래서 오늘 네. 아침에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유한양행 꼭 기술 이전 발표하면 아침에 셌다가 꼭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를 네.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예. 일단 오늘도 중요한 건 분명히 이제 그 코로나19 관련된 그 이슈 10시에서 10시 20분에 있는 발표 그 글쎄요. 기점으로 주가 움직임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어제는 사실은 그 전일 대비해서 늘긴 늘었는데 네. 그때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다시 다 세지더군요. 그러니까 네. 생각보다는 많이 안 늘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나 봐요. 네, 어제 네 맞습니다. 그러니까 느느냐 주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그 느는 상승폭이 네. 증가율, 네. 증가율이 저하되느냐 오히려 네. 올라가느냐 이게 네.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것 같더군요. 맞습니다. 그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도 1.6% 하락을 하는데요. 아이고.
지금 하이닉스가 시총 2위잖아요. 예. 3위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이러다가 이제 오늘 역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오늘 역전이 돼요? 아, 차이가 네. 얼마 안 나는 차이가 얼마 없었거든요. 예. 그래서 오늘 역전이 되면 나름 또 의미가 있는 사건이겠죠. 예. 네, 이제 반도체와 이제 이 바이오 관련된 대표 주식. 예, 이제 크로스. 아이고, SK하이닉스 거의 2% 가까이 하락을 하네. 네,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오늘 이슈가 될 만한 것 같고요. 예. 일단 시총 상위주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예. 아, 상승하는 종목은 현재 LG생활건강 그리고 SK텔레콤 아, 등이 이제 좀 상승하고 있고요. 나머지 대부분 종목들은 현재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러니까 좀 관망 양세인 것 같고요. 유한양행이 현재 8% 넘게 상승하고 있는 건 이 개별 호재 이슈 때문에 네. 그렇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업종별로 뭐 지금 그 등락이 좀 나와 있습니까? 지금 업종별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총 상위주들은 지금 계속해서 그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인 것 같고요. 네. 특별한 수급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총 상위주들을 보면 시젠이 1% 이상 조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네. 뭐 큰 폭은 아니고요. 코스닥 역시 시총 상위주들의 큰 움직임은 현재는 없고요. 지금 약세를 보이는 종목 전반적으로 1%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HLB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개별 이슈로 좀 등락폭이 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. 오늘 좀 강보합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뭐 통신장비 대장주인 KMW 역시 1% 정도의 약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바이오 종목들 오늘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쪽에 원익 IPS 같은 장비주도 역시 오늘 좀 약세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에코프로 PM도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혹시 하락폭을 좀 더 키워가는 개장초 분위기까지만 일단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유 우리 김행준 과장님과 함께하니까 네, 또 든든합니다. 네. 네, 과장님 이따 저녁에 혹시 아니 금요일 저녁에 네 오늘은 아니고 아 금요일 저녁에 네. 알겠습니다. 금요일 저녁에 그럼 또 저희 뵙도록 하고요. 오늘 아침 차분하게 또 여러 자료들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려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